자, 오늘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폭풍성장 땡땡땡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시장 그리고 산업군의 여러 가지 폭풍성장하는 분야는 많은데요. 과연 어떤 분야를 살펴보고 계신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입니까, 부장님? 네, 요즘에 뭐 아주 핫한 이제 HBM. HBM요? 네, 관련주들. 뭐 워낙 이제 한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죠. 일단 HBM 관련주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여전히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결국엔 엔비디아의 이제 그 AI 칩 생성형 AI가 이제 올 초에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HBM의 수요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을 계속 찾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세대 HBM 출시를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미 테스트 물량이 들어갔고요.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SK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AMD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두 회사 모두 지금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AMD도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생산량 계속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지금 AI를 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두 회사 모두 캐파를 증설하겠다. SK하이닉스랑 공식적으로 두 배로 지금보다 두 배 더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매출 비중을 6에서 올해 한 18%까지 더 늘어날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판매량을 3배까지 늘린다. D램에서 비중 차지하는 비중에서 6%에서 18%까지 늘어날 거라고 좀 애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생산을 못 해도 2배에서 3배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관련주들을 쭉 정리해놓은 게 지금 화면에 나오실 텐데 이 중에 주로 이제 장비주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후공정 패키징 관련 종목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소재단은 조금 약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먼저 장비가 가고 나면 소재가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AI 반도체 핵심인 GPU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그래도 다행인 건 AI 칩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인 HBM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를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반도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HBM 관련주 보면 이제 TSV 공정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제 구멍을 뚫는 건데 이게 여러 단을 쌓으려면 그 쌓은 단끼리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우스, 뭐 테스 이런 게 이제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백라이닝이라고 해서 갈아주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디스코라고 해서 일본 장비가 주로 많이 쓰이고 이 공정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KC텍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같이 붙여야 되겠죠. 본딩이라고 해서 붙이는 과정을 할 때 쓰이는 게 TSV 본딩 장비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드는 데가 한미 반도체고요. 이제 잘 붙였는지 이게 잘 됐는지 검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텍플러스라든지 펨트론이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가 이 검사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5D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칩을 만들어야 되죠. 네네. 그때 이제 들어가는 뭐 레이저 장비가 이오 테크닉스고 대덕전자랑 심텍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레이저 프로텍이랑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칩 솔더블 기판을 서로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리플로우라고 하는데 리플로우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 특히 레이저 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선으로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으로 쏘는 게 아니라 면으로 쏘는 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선단 공정이어서 향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PSK 홀딩스라든지 STI 오늘 이제 STI도 리플로우 장비 쪽으로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거론된 종목들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지금 거의 대부분 신고가 근처에 가 있다. 대덕전자 네. 심텍 빼고는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한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이미 뭐 주가가 많이 갔지만 이제 뭐 GPU에 이것이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도 잘 봐야 된다. 아마 리스트를 쫙 주셨습니다. 이걸 캡처를 아마 시청자분들 딱 해놓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을 몇 개 선정을 해볼까요? 부장님. 일단 뭐 오늘 조금 주목받았던 종목이 STI라고 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주목을 네. 받았는데 이거는 AI가 AI라는 거를 적용해서 본인들의 장비를 개발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HBM3 관련된 장비 수주받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 이 회사가 이제 FCBGA 관련된 현상기라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생산하는데 장비 중에 이쪽도 지금 향후에 더 추가 수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최근에 보면 예. 월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에 한번 주목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계속 지금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근데 지난달부터 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일봉 보시면 예.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맞아요. 오히려 좀 네.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거래량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먼저 미리 움직인다. 뭐 이제 오늘 리포트 제목이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좀 주의 있게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STI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포트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종목은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제우스라고 이제 아실 텐데 이 회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던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로 매출이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로봇 유통 기업에서 자체 로봇을 또 제작합니다. 이제 그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회사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급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미리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건희 부장님께서 두 종목 제우스와 함께 또 체크를 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 키워드 HBM과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최진욱 팀장에게도 공유를 해 드렸죠. 최진욱 팀장님은 HBM 쪽으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앞서 부장님 뭐 솔더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좀 본딩 와이어 관련해서 지금 점유율이 좀 높은 MK전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본딩 와이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좀 반도체 핵심 제품입니다. 네, 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좀 본딩 와이어에서는 좀 거의 뭐 1위의 좀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MK전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지금 솔더블 시장에 에서도 좀 3위의 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NK전자 같은 경우가 AI 반도체 수요가 또 급증을 하게 되면 주력 제품에 있어서 수요가 확실하게 좀 급증을 할 수 있는 현상들을 현재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최근에 좀 작년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을 좀 잡고 나서요. 지금 좀 견조한 상승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지금 작년 4분기 기점으로는 적자폭을 지금 크게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전성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MK전자의 좀 적자폭도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5일선을 계속 좀 이탈을 안 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거래량이 좀 미비하게 지금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한 차례 낙폭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한 20선 정도로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신 다음에 좀 매매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